지난 15일 충청남도 도의회가요 1년 넘게 이어진 찬반 논란 끝에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이달에 폐지 수순을 밟을 거란 서울의 학생 인권 조례는 일단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면 실추된 교사의 권위 또 교사의 당연한 권리는 회복될 수 있는 걸까요? 교원의 눈으로 지금의 학생 인권 조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본부장님 저도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솔직히 학생 인권 조례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본부장님 이 네.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이게 뭐죠? 그 내용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표현과 집회의 자유, 또 개성을 실현할 권리, 차별받지 않은 권리 등을 보장하는 조례로 2010년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 충남, 전북, 광주, 제주, 인천 등 총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권리의 부분은 보장은 당연한 건데 다만 이제 이거에만 너무 치우쳐서 여타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서 교육계 안팎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예. 학생 인권 조례 얘기가 계속 나온 가장 큰 계기를 보자면 올해 7월이었죠.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희생이었습니다. 그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부각시키면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그런 주장이 많았는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희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지난 7월에 교청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32,951명 대상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예. 응답 교원 84.1%가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주장에 동의를 했고요. 또한 이제 국민들, 학부모님들이 이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1월 국민교육 여론조사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54.7%가 나왔고 그 이유 중 1위가 바로 학생 인권에 지나 강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실질적으로 지난해 발생한 충남 홍성의 여교사 수업 중에 교단에 두루 누워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건이라든지 수업 중 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학생의 훈계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 인권 조례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 등 교권 침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교육사회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뭐 우려도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가 된 겁니다. 하지만 네. 기사를 확인해 봤더니 그 지역 시민단체 비판하는 성명도 있었고요. 네. 또 서울은 학생 인권 조례를 뭐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가 결정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교원들 이번 폐지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학생 인권 조례 개정이나 폐지와 관련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하거나 개정한다고 해서 소중한 학생인권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예. 또 학생인권의 신장의 가치가 후퇴된다. 이런 부분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소중한 학생인권은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지키고 보장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마음이 있는데 예. 다만 지금 이러한 학생의 말씀 국민들도 인식을 하셨듯이 왜곡되고 자기 중심의 인권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학생의 인권과 또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이런 잘못된 인권의식이 학교에 너무 많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조례의 개정과 폐지 부분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교총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뭐 3만 명 넘는 분들에게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뭐 맞는지 틀리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서요 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하는 뭐 개인적인 그런 인권 침해 사례 같은 것들도 함께 물어보셨습니까?
네네. 제가 한번 선생님이 저한테 보낸 글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중학교 선생님께서 하신 하소연인데요. 예. 6명 정도의 통제 불가한 아이들이 학교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니고 무단의 줄치가 일가 중 편의점 이용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끼는 상황이고 선에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도 개선을 불가능한 상황이고 어떻게 할까요? 답답하게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하소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중학생 6명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 이렇게 내내 자서 일어나라고 이제 깨우니까 바로 또 인권 침해 쉴 권리를 침해했다고 경찰 122에 신고하는 이런 웃지 못할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황당한 건 없으십니까? 네. 더 황당한 사건 부분이 너무 많이 접수가 됐는데요. 예. 일단은 선생님이 에어컨 안 틀어줬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요. 예. 시험 중 이제 아이가 컨닝을 한 모양이에요. 적발했더니 오히려 교사를 고소하고 협박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학부모가 또 연필을 깎아 보냈는데 그 학교 후에 그 왜 거의 아이들 그 학부모가 연필이 닳지 않았냐, 교사가 뭘 가르쳤냐고 뭐 항의 전화가 오고요. 또 아이가 열이 이제 39도 넘으니까 너무 고열이잖아요. 너무 걱정이 돼서 학부모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리고 119에 보냈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119에 연락했더니 네가 의사냐, 고열도 아닌데 왜 마음대로 불렀냐고 또 학부모가 항의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지금 벌어져도 생활지도하기 힘든 거 역시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교원들은 보는 겁니까? 네. 지금 실제로 선생님들한테요. 수업 중에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기고 교권을 침해해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99%의 선생님께서 아이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부탁 말고는 할 것이 없다. 라고 답변을 할 정도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현상이 되게 심각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학생의 잘못된 왜곡된 인권 의식 부분이 오히려 교육력을 저하시키고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역할과 그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하소연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까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뭐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수업 중에 편의점을 가느냐 그거 잘못된 거다. 아닙니다. 저는 편의점 가도 됩니다. 라고 이 두 개의 의견이 마주쳤을 때요. 그걸 어떻게 중간에서 누가 옳다라는 걸 이렇게 정해주거나 그러는 시스템은 없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교의 교육 구성원이 학생, 학부모, 교원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육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부분이 충돌이 있게 생겼고 또 자기들만의 주장이 강해지다 보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 생겼고 또 교사의 교권을 보호한다고 교사 교권 보호 조례가 만들어졌고 학부모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동일 사안에 대해서 저마다 자기의 권리만 주장을 하고 충돌이 됐을 때 이거를 거중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최근 이런 교육 구성원 조례를 좀 제안을 하는 그런 사안까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이시라면 교육부가 뭐 대신할 조례 예시안 내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셨을 겁니다. 자, 지금 현행 그 조례와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조례 예시안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다르던가요? 일단 교육부가 내놓은 안은요.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좀 더 균형 있게 담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 됐고요. 지난 이제 11월 29일 날 교육청에 안내했습니다. 결국 말씀드린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학부모조례로 대별되는 구성원의 권리 다툼의 장의 현실을 좀 개선하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에 제안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또 시도에 과연 적용이 될 것이고 또 조례로 만들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 같은 교육 구성원이나 또 시도의 몫으로 그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지만 뭐 본부장님도 잘 알다시피 누구나 학교는 다녔고요. 또 그 학교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것들 학생 인권 조례 이거 없애면은 예전처럼 사랑의 매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과도한 체벌 이거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던데요.
괴담 수준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미 조례보다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예. 학교의 장은 학생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특히 교사가 학생 지도에서 우리 과거식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어요. 예.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를 제지하는 가운데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도 툭하면 다도학대 신고당하는 현실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또 방임이라는 그런 부분이 과도한 체벌로 이어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김성석 본부장님께서 딱 잘라 말하시니까 저도 딱 잘라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꼭 폐지해야 하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하면 된다. 그런 주장도 들리던데요. 저희들도 이 과도한 권리만 강조한 학생인권 조례가 결국엔 자초한 결과라고 보고요.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해서 또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되는데 이 폐지 여부 부분은 분명히 개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 폐지 여부는 시도의회가 지역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여부 부분을 결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교육부가 내놓은 조례 제시안 이거 학생 인권 조례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평가를 지금 내리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도 또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시도의회의 그 조례 재개정권 폐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의회에서 충분한 교육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 시도의 또 특성이 있고 예. 또 자치 교육 자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도에 맞는 그 개정을 할지 또 아니면 폐지를 할지 부분은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 인권은 존중하면서도 예. 이 그 학습권을 보호하는 그런 가치가 구현되는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 본부장님은 오랫동안 그 교원의 권익과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일해온 분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학교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우려할 부분은 없습니까? 교육권 내놓은 안에서요. 학교와 교사는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합니다. 학생의 그만큼 이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과 또 올바른 인성 교육에 의한 인격 도야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권리 부여함과 함께 예. 일단은 책임 의식도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많은 국민들도 동의를 하셨지만은 지금 권리에 너무 지나친 왜곡으로 인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 부분이 소홀히 되는 부분을 우리 가정과 특히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예. 학생 인권 조례에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또 교원들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자, 끝으로요. 어떻게 보면 교권도 지켜야 합니다. 또 학생 네. 인권도 지켜야 합니다. 이거는 모두 지켜야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교육 현장의 그 기본, 그 기본을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실현해서 다들 필요한 건데요. 네. 이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실현해내기 위해서 지금 당장부터 어떤 노력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할까요? 저기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예. 우리 국제연구기관인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냐는 질문에 94.5%가 나는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아, 그만큼 예. 이제 학교가 되게 인권 친화적인 환경 부분은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좀 더 아이들이 더 학교가 인권 친화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과 우리 교육당국은 또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다짐을 하고요. 예. 더불어서 예. 학생들이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균형을 잡힐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힘을 좀 보태주십사 간절히 청합니다. 마지막 질문 잘 드렸네요. 뭐 계속 걱정하는 얘기만 나오다가 보니까 또 만족감이 높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바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